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한 번에 되는 얘도 옵션이에요. 그럼 얘가 없으면은 민자는 어떻게 생긴 주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반떼 깡통 같은 거죠. 그냥 거실이라고 해도 무방한? 네. 근데 에어컨이 두 개가 있네. 내 생각에는 벽을 만들다가 이거 만들면 안 된다는데 해갖고 안 만든 정도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 장희동에 살고 있는 33살 룸메 백송이라고 합니다. 아, 나 벌써 34이구나. 나 동갑인 줄 알았어요. 열흘만 지나면 32살이라서 약간 만 나이 도입되잖아요. 32살. 방송 나갈 땐 32살. 동갑이군요.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성북구. 네. 왜 이 동네에 살고 계세요? 회사가 의정부인데 대중교통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차로도 너무 통근이 멀지 않은 곳을 찾다가 여기서 이제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됐고, 원래는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원룸에 살았었어요.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집이 분양하는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찾아봤더니 평수도 혼자 살기 나쁘지 않고 적당하고 돈도 이 정도면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이제 청약을 넣었는데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청약돼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물론 둘이 살아도 충분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 좋은 사이즈. 저도 이 동네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너무 반가웠거든요. 와, 근데 라떼는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지 않았어요. 여기가 진짜 걸어 올 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주거단지라고 부르기도 이제 쉽지 않은 예전 집들만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변하는 여기가 1호선도 있고 이제 대학가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제 젊은 분들도 많고 살아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 동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바로 앞에 우이천이 있어서 지금은 다리 공사를 해서 좀 뷰가 안 예쁜데 밤에 한강뷰까지는 아니어도 개천뷰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편의시설은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사실 서울에 몇 개 없는데 여기서 차로 한 5분이면 갈 수 있고 그런 편의시설들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운대 있어서 저기에 저렴한 물가를 원하면 누릴 수 있어요. 대학가 근처에 좀 살고 싶은 게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물가가 다 올랐는데 그리고 또 대학생들 사는데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다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시설이라 그래야 되나? 편의점도 진짜 많고 시끄럽다라는 것만 조금 제외하면 대학가가 좀 진짜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시끄럽지 않아요. 저는 30대가 돼서 느꼈는데 20대 분들을 보면 좀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완전! 이게 뭔가 남녀를 불문하고 뭐랄까 그냥 젊음? 활력? 동감 맞네. 아쉬운 점 있나요, 이 동네 살면서? 여기 일단 교통이 어쨌든 서울에서 조금 사이드에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이 주변에 여기 3개 있는데 3바 걸어서 15분이에요. 날 좋고 이러면 걸어 다니기 좋은데 덥고 추울 때는 좀 애매한, 주변에 맛집이라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방이 하나 있는 거죠? 방 하나고 여기가 알파룸? 다 거실이 아니라 알파룸이어서 나름 등도 따로 있고 에어컨도 따로 있고 난방도 다 분리돼 있어요. 그런 에어컨이 두 개네? 이건 전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이제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면 현관이고요. 복도를 지나서 거실, 화장실, 알파룸, 주방, 안방이 있는 이제 이런 곳이고. 그럼 여기가 총 몇 평 정도 될까요? 네. 공급이 17평이었고 전용이 아마 12평인가 13평? 12평, 13평? 언제 하신 거예요? 여기 청약은 2020년 12월에 했고 입주를 작년 10월에 했어요. 아,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그 당시에 부동산을 좀 아는 선배들은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 가격. 그 정도였다? 네. 광운대역을 막 뭔가를 만들 거다 했었던 이제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GTX 생긴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거에 되게 큰 영향이 있었어요. 와, 그때 당시면은 4장 반? 5장? 딱 그 사이에요. 딱 그 사이에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이게 그때 또 한창 부동산 규제가 심하던 때라 전매 제한이 있어서 매매 거래된 게 없어요. 아예 없는. 네. 그래서 한창 하락장일 때 거래 내역이 없으니까 멘탈 유지에 도움이 됐다.
집이라는 게 인생에서 제일 큰 쇼핑이다. 그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를 뭔가 해야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의 집? 임대 새 거? 이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관인데 네. 집을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귀엽게 정말 이것만을 위한 라이언이네요. 네, 라이언을 두려고 개를 샀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많은가요? 저는 제가 많다고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정리하니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확실히 신발이 진짜 많기는 하더라고요. 여기가 복도가 있는 되게 신기한... 처음에는 이 공간이 저는 너무 죽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아까웠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쨌든 딱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되게 괜찮은 메리트인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다 재활용. 나가는 게 귀찮아서 좀 분리를 많이 해놨거든요. 비닐. 플라스틱, 종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네. 신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를 거의 매일 할 수 있다는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지키거든요. 규율이 만들어지는 중 어쨌든 공지는 화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때 버리고 있고 아직 제재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이 이제 거실 딱 펼쳐지는 그런 곳인데 신축만이 갖고 있는 특징, 장단점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그 원룸 오피스텔도 신축에 살았는데 그냥 남의 손이 닿지 않은 본가 이사를 딱 갔는데 입주 청소를 했는데도 그 전 주인의 흔적이 뭔가 약간 남아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뭔가 깨끗한 새 집에 내가 사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어릴 때 그 기억이 내가 나중에 어른 돼서 행동할 때 되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소파 베드거든요, 이게. 거실과 알파로 분리하는 역할. 그냥 거실이라고 해도 무방한? 근데 에어컨이 두 개가 있네? 내 생각에는 벽을 만들다가 이거 만들면 안 된다는데 해갖고 안 만든 정도로 저는 이 뒷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얘가 공간 분리를 해도 여기 옷이 들어가는 게 조금 주방이랑 트여있기도 하고 보기에도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서재 공간으로 알파룸을 쓰고 있고 여기가 이제 소파베드로 분리된 이제 그런 곳이고 여기 사실 잘 안 앉아요. 진짜 가끔 컴퓨터 쓸 때 여기가 사실 저희 집의 자랑인 예쁜 쓰레기존이에요. 아 그거? 좋다! 여기가 저희 집 거울 셀카 지정 장소인데 오는 친구들마다 여기서 셀카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우리 집 인증. 그리고 저 방명록도 있어요. 자취남 보고 만든 건데 전에 MBTI별로 방명록 받는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 거 보고 인상 깊어서 저도 방명록을 만들었는데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MBTI를 써라. 서재라고 하기엔 너무 해리포터만 있네요. 그러니까 이 해리포터는 이 지팡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현관부터 모든 게 조금 반대가 되어 있네요. 라이언을 두려고 개를 샀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옵션으로 선택한 시스템 장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알파룸을 더 꾸미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여기는 이불장, 이쪽은 그냥 잡동산이랑 여긴 청소도구.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예를 들면 1억이다, 1억이다라고 갔는데 옵션 너무 5천만 원 더 많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제 기억에 몇십만 원짜리 장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는 이걸 안 했다가 계약서 쓰러 가서 무조건 장은 많을수록 좋지 이러고 추가했는데 후회하는 거. 자동차처럼 깡통 플러스 옵션 이런 거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옵션이 이렇게 살짝 선택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묶여 있어요. 진짜 자동차랑 비슷하네요. 에어컨이 두 개잖아요. 전 킵니까? 제가 이 집에서 여름이 이제 처음이에요. 10월에 입주해서 네네. 그래서 아직 안 써봤는데 안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 거죠? 근데 정리를 제가 화장실이랑 주방에서 진짜 많이 느꼈는데 프로세스? 이런 게 조금 궁금해요. 물건이 되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병이 있는데 청소는 잘 안 해요. 청소랑 정리 정도는 별개니까? 네, 완전 별개. 그래서 저희 엄마는 맨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엄마 표현으로 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약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리 정도는 잘한다고 말하기 좀 그런 게
청소까지 동반된 정리가 아니니까. 저 밑에 그냥... 저거 돌돌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저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도 돌돌이로 한 번씩. 아, 여기는 건식으로 쓰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잘 안 되긴 해요. 가급적 물기도 이 안에서 다 닦고 오려고 하는데 어쨌든 세수만 해도 바닥이 완전 건식으로 쓸 순 없더라고요. 근데 아, 그쵸, 그쵸. 네, 건식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말랐을 땐 돌돌이로 한 번씩 밀어주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나와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 야구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네. 제가 팬이 되고 3번 우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3개 다 샀고. 여기 열리는 건가요? 네. 거기도 수납해서 잡동사니들. 아, 이런 것들이 네, 나오는. 아일랜드가 옵션이에요. 아, 이게 옵션이에요? 네. 제 기억에 이거랑 인덕션, 그 다음에 이거, TV 뭐 한두 개가 더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 인덕션이랑 아일랜드가 없으면 이 주방이 너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옵션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거 안 갖고 싶은데. 와, 이거 자동차랑 똑같다. 이거 필요 없는데? 이것도 아일랜드 신기한 거 있어요. 이렇게 충전. 아. 네, 이것도 되고 여기 올리면 무선도 돼요. 와, 주방을 너무 깔끔하게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정리 정도는 하는 그런 난 이렇게 한다, 신경 쓴다 이런 거 조금 있나요? 여기는 홈카페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양념, 여기는 이제 뭐 설거지랑 이런 네. 건데 가급적 톤을 맞춘다. 저희 집이 대부분 화이트인데 여긴 블랙인 애들만 모여있다.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곰돌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컵이 저희 집에 5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5명의 친구가 7개를 선물해 줬는데 제가 2개를 깨먹은 거예요. 무슨 수학 문제 같아요. 다시 해주시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걸 선물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제 나도 33살이니까 곰돌이보단 튼튼한 컵이 더 좋지 않을까. 아, 이런 있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 근데 되게 곰을 좋아한다는 걸 친구들이 잘 알고 있나 봐요. 다 저거를 줬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좋아하긴 했는데 언젠가부터 곰만 보면 이렇게 사다 주고. 저희 집에 곰이 많지만 이 중에 한 50%는 내가 산 게 아니다. 오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한 번에 되는 얘도 옵션이에요. 그럼 얘가 없으면은 민자는 어떻게 생긴 주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반떼 깡통 같은 거죠. 이거 난 궁금했어요. 이 TV를 과연 정말 실사용하시는 분이 제가 촬영 다니면서 한 분도 못 봤거든요. 밖에서 벨 누르면 여기서 문 열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뭐 여기서 뭐 하다가 문 열 때만 이거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써본 적 없어요. 아... 여기가 식재료 추천하고 싶은 게 계란찜 밀키트 같은 거예요. 건 야채가 들어있고 액젓 소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란 넣고 물 넣고 그거 2개 넣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제일 저 요새 잘 쓰는 건 이거. 그릭 요거트 메이커. 제가 사진 않고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제일 아, 잘 쓰는 곰이네요? 거. 네. 근데 그건 그 브랜드가 곰인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여기가 원래 냉장고 네. 큰 거를 넣으라고. 큰 거를 살 수 있었는데 혼자 사는데 일단 그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냥 이 냉장고가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어요. 이런 3단 냉장고 되게 흔치 않잖아요. 어? 그러네요. 3단이네요? 네. 위에가 냉장실이면은? 일단 냉동이에요. 맨 아래는. 아, 여기는 네. 냉동이에요? 냉동이어서 여기는 밥 같은 거 있고 여기는 닭가슴살이랑 빵. 여기 뭐 각종 반찬 만들 수 있는 거나 재료들이나 가운데는 제가 냉장 냉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칸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통짜면 김치가 사실 아무리 밀봉을 잘한다고 해도 약간 냄새도 나고. 네네네. 여기는 뭔가요? 여기가 세탁실. 오, 그래도 이거는 들어오실 때 사신 건가요? 이건 저희 고모가. 아, 고모님께서? 입주 선물로.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 여기가 이제 거실. 우드로 만들고 싶으셨나 봅니다. 여긴 다 옛날 집에서 쓰던 가구여서 사실 얘네끼리 좀 톤이 맞는데 우드 앤 화이트. 이것도 처음 자취 시작할 때도 이미 단종이어서 중고나라에서 아마 사서 온 것 같아요. 얘는 뭔가요? 이거 수납장이에요, 그냥. 아, 귀여운 거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약간 귀엽고 예쁘지 않으면 이 집에 들이지 않는다. 책상을 처음에는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좌식인 걸 놓고 지냈었거든요. 바닥에 앉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바닥에 앉으면 자꾸 얘를 제가 등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로 앉는 걸 샀고. 이거는 여기 매달 수 있는 선풍기군요. 네. 신기해서 사봤는데 아직 사실 한 번도 안 썼어요. 저희 집이 깨끗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로봇 청소기를 쓰려고 바닥을 최대한 걸리는 게 없게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저런 의자도 뭐 이렇게 올리기 편한 작은 거. 그러면은 로봇 청소기 돌리기 전에 매번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생 때 청소
시간처럼. 토요 시간을 말하는.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네, 안방. 침대에 수납 이렇게 있고. 아 진짜 곰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것도 제가 안 샀고 저것도 제가 안 샀고 다 친구들의 사랑이다. 여기는 나름 드레스룸 열심히 조립했는데 이거 한샘 건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안쪽에는 여름옷 있는데 그냥 하나씩 꺼내서 주워 입는 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인데 사실 여기 빨래 건조대가 있어요. 근데 어? 겨울에 안 말라요 빨래가. 뭔가 그래요?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런지 지금 그냥 죽은 공간이에요. 룸메님에게 이 집이란? 가장 나다운 공간. 오, 이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준비했어요? 취향이 그냥 온전히 반영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집에 있을 때 가장 나다운 상태로 사회적 가면 싹 벗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인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건 준비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만두요? 이만두. 이만두? 되게 수원에서 유명한 체인이라는 성북구에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보영 만두.